마땅히 갈 만한 문화 휴식처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통하고 있는 이곳. 오늘 실버넷 뉴스 영상팀도 이곳을 찾았다. 가요제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르는 영상팀 기자들. 오늘 이 무대에서 뮤직비디오 시사회를 열기로 했다. 네, 저 성함 불러주세요. 김명기하고 김국사분이 올라오세요. 먼저 뮤직비디오 주인공과 김금순 씨의 무대 인사가 이어지고 네. 한 편의 영화를 보실 텐데요. 네, 거기에 출연하셨던 우리 그 여러분의 동료이시고 친구이신 분이 여기 계시고 작품에서를 잠깐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 그 우리가 지금 너희네들이 삶의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우리 살고 있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일본의 대표에서 뮤지션들에 대한 그 애완에 대한 그 간단한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내놨습니다. 유익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좋은 조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무대 인사가 끝나고 드디어 완성된 뮤직비디오가 관객과 만날 시간. 뮤직비디오가 시작됐다. 뮤직비디오 곳곳에 김금순 씨의 땀과 노력이 느껴졌는데 자식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던 노부부. 하지만 IMF 경제 위기로 사업에 실패한 큰아들이 자살을 하면서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됐다. 당신이 나왔던 거. 보고 싶은 만큼이야. 들어가. 서거스, 며느리한테 맡기지 말고. 갖고 와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 후 우울증에 걸려 결국 자살까지 결심한 어르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삶의 의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 뮤직비디오의 줄거리다. 그리고 이제 통장님이라든지 뮤직비디오엔 우리 사회 곳곳의 외로운 실버들에게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영상 뉴스팀의 바람이 담겨 있다. 여보, 이것이 행복일까? 내가 더 좀 즐기다 가도 될까? 과연 같은 세대의 관객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공감이 가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왜요? 저도 그 나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면 슬프더라고. 잘 만든 것 같았어요? 응, 잘 만든 거. 왜냐면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중에 헤어졌잖아. 그게 슬퍼. 너무 짧은 게. 좀 더 했으면
시간 앞당겨가지고 시간을 맞춰줬습니다. 더 좋았고. 그냥 부족한 점을 느끼는데 한편으론 또 그래도 아 이거 우리 실버들도 할 수 있구나. 나 지금 70대인데 실버들도 이런 저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우리 영화관에서 상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뿌듯해요. 세상에 따뜻한 뉴스들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실버넷 뉴스 영상팀 기자들. 그들이 전하는 희망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패기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채널이 실버넷 뉴스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버넷 뉴스는 나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다. 실버넷 뉴스 화이팅!